영덕시장 아주머니가 청국장 100번을 이고 온다. 신문지 한가운데 둥근 두가리에 썩힘이 폴폴 오르고 그걸 맛보겠다고 하느님이 눈발이 되어 뛰어내린다. 하느님도 무게가 제법인지 아주머니가 허리를 펴고 멈춰선다. 여관신축공사장 3층으로 오르면 눈발 하느님은 국물도 없을 것이다. 시멘트 범벅인 장화 하느님들이 단체 손님을 받을 제일 큰 방에서 신문지를 확 걷어 지울 것이기 때문이다. 삽자룬 아침 통에 이마를 부딪힌 채 선배님들의 입속으로 부르부르 넘어가는 청국장 아름다이 바라볼 것이다. 그들 가운데 젊은 운동화가 컵라면 빈 그릇에 남은 반찬을 쓸어 담아 소주 대병 옆에 밀어놓는다. 저거란 모금들이 켰으면 좋겠다고 눈발 나는 이미 목소리를 치자. 그 눈길도 없이 녹아 버린다. 그 눈길도 없이 녹아 버린다. 손님을 받을 제일 큰 방에서 신문지를 확 걷어 지울 것이기 때문이다. 삽자룬 아침통에 이마를 부딪힌 채 선배님들의 입속으로 부릅부릅 넘어가는 청국장 아름다이 바라볼 것이다. 그들 가운데 젊은 동화가 컵라면 빈 그릇에 남은 반찬을 쓸어 담아 소주 대병 옆에 밀어놓는다. 저걸 한 모금 들이켰으면 좋겠다. 눈발 나는 이미 몸서리를 치자.